조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상가여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딸 아홉마를 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윗술 1. 백미 3마리를 여러 번 씻어 고운 가루를 내어 볶는다. 2. 물 한 덩이 정도를 섞어 죽을 쓴다. 3. 죽에 누룩가루 6대를 같이 섞어 항아리에 담아 삭힌다. 덧술 1. 백미 6마리를 충분히 찐다. 2. 물 두 덩이와 누룩 6대를 앞서 빚은 윗술과 같이 섞어 항아리에 담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